테슬라가 최근에 FSD 메타 V11을 배포하였는데 평가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평가입니다. 테슬라 차량의 개입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분리시 늘어날수록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정도의 불임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시뮬레이션을 추가하고 앞으로 러닝 머신을 계속적으로 하면 엄청난 AI가 업데이트돼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뮬레이션입니다. 업데이트가 마무리되면 노브택시가 출시될 거고, 노브택시가 출시되면 테슬라는 엄청난 마진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대단한 FSD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